당황스러운 태극기야. 바로 자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 우리는 패권 정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야합의 길을 거부하고 우리는 단호한 마음으로 창당했습니다. 개혁의 길을 결단한 것입니다.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을 내걸었습니다. 강령 1조 최우선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완성한다 하는 것이 창당의 기치였습니다. 깃발이었습니다. 지난 1년 한계도 있었고 오류도 있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 힘에 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했던 1년 전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실천을 통해서 단단해졌습니다. 정치판을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은 더욱 분명합니다. 삶의 조건을 개선하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 역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민주평화당을 창당하기로 결단한 우리의 결심은 옳았습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의 역사적 사명은 정치 개혁에 있습니다. 수면 아래 있었던 선거제도 개혁을 국내 최대 정치 이슈로 끌어올린 것은 민주평화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치 개혁의 열매와 과실을 깊필고 따서 국민 여러분 손에 쥐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민생 문제 해결 정당의 길을 갈 것입니다. 소상공인, 농민, 청년을 위한 그동안 우리 당의 노력은 신뢰를 하나 둘 쌓아가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근원인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당은 선도적으로 힘을 보태왔습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을 촉구하고 견인해왔습니다. 정치개혁 그리고 민생 제일에 우리의 노선은 옳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개혁위기, 고용위기,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위기입니다. 집권여당의 무능 그리고 안일함으로 제도개혁은 실종됐습니다. 법과 제도로 완성된 개혁성과는 전무합니다. 집권여당은 경제민주화 앞에서 회군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자기 오만으로 개혁동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개혁야당, 민주평화당이 개혁을 이끌고 돌파해야 합니다. 탄핵으로 국민적 심판을 받은 낡은 정치 세력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낡은 냉전사고 그리고 재벌과 기득권 논리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무능과 안일함이 낳은 반사 이익이 부활의 자양분입니다. 개혁야당 민주평화당이 정책으로 논리로 그들을 극복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촛불 이전으로 뒷걸음칠 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개혁야당 민주평화당이 한국 정치 개혁의 엔진이 될 것입니다. 3.1혁명 100년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임시정부 헌장 제1조가 선언된 지 100년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100년을 시작합니다. 평화와 평등의 100년을 꿈꿔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차별과 소외가 없는 모두가 평화롭고 평등한 나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1년 민주평화당의 생존 증명 기간입니다. 정치개혁의 완수로 증명해야 합니다.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드는 민생해결 정당으로 승부합시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편에서 강하게 싸워나갑시다. 젊고 유능한 개혁 리더들을 결집시켜 나갑시다. 매력있는 정당으로 환골탈태해 나갑시다. 당원 동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함께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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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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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민주평화당은 앞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당으로서